재빠르게 달려와 송판을 걷어차고 기어장도 힘껏 내리칩니다. 벌써 15년째 스리랑카 경찰 특공대가 선보이는 태권도 격파 시범입니다. 스리랑카에서 태권도는 오랫동안 체계가 잡히지 않은 무술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한국인 이기수 사범이 한국식 태권도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When he was come in 1997, there was a taekwondo is there. Is a North Korean taekwondo and some GDF taekwondo, and he make them get together. 군대와 경찰이 태권도를 정식으로 채택할 만큼 누구나 배워야 하는 무술이 된 겁니다. He taught us the human virtues, the way of thinking, and a philosophy of life. We learned a lot from his training and with associating with him. I think we change our life a lot after we meet Master Lee. 이 씨가 스리랑카에 뿌리내린 태권도 열풍은 대중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태권도 인구가 2만여 명에 달하고 학교 100여 곳이 태권도 과목을 채택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수련한 학생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또 지덕체를 겸비해가지고 나중에 스리랑카, 미래 스리랑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스리랑카 태권도의 수석 사범을 맡은 이기수 사범. 다가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스리랑카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하며 붉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